안녕하세요, 심으뜸입니다. 오늘은 어깨 운동 실전편으로 바로 준비했고요. 초보자분들부터 어느 정도 운동을 해보신 분들까지 효율적으로 어깨를 사용할 수 있게끔 프로그램을 준비해보았습니다. 먼저 워밍업을 알려드릴 텐데 어깨 운동을 바로 시작할 수 없어요. 제가 제일 많이 쓰는 실전 방법 중에 하나는 V레이즈거든요. 뒤에서 날개뼈가 잡아주는 힘이 있어야지 어깨 운동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먼저 제가 뒤돌아서 이 V 모양으로 팔을 드는 걸 한번 봐주실게요. 연속해서 쉬지 않고 천천히 20회 갑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옆에서 보면 이런 형태고요. 일곱, 여덟, 날개뼈가 따라 올라오지 않아야 돼요. 아홉, 오히려 날개뼈를 1번 내리고 그 다음에 들어주는 느낌을 사용해주세요. 10개 더, 날개뼈 내리면서 들어주고 다시 둘, 팔을 들면서 가슴을 내밀지 말아주세요. 허리를 꺾지 말아주시고요.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점점 일어나셔도 괜찮습니다. 두 개 더 갈게요. 아홉, 열. 미세하게 날개뼈가 좀 아프거나 등이 힘들 수 있어요. 그 상태에서 시작하시면 됩니다. 어깨를 내릴 거고요. 가슴을 열어줄 거고요. 손바닥을 마주 잡은 상태에서 오픈, 마주 뒀다가 둘, 여는 거에 집중을 해주시면 돼요. 셋, 주먹을 쥐셔도 되고요. 밴드를 사이에 가진 상태에서 밴드를 서로 멀리 잡아당겨 주셔도 괜찮습니다. 이때 주의할 거는 어깨를 쓰는 거기 때문에 너무 날개뼈를 이렇게 모으지 마세요. 팔만 오픈, 가져오고 오픈. 잘못된 동작은 이거. 등 운동이 아니라 어깨, 견관절을 풀어주는 동작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의식적으로 어깨 팔꿈치를 중심으로 내 전완근만 열어주면 돼요. 자연스럽게 어깨가 열릴 거예요. 세 개 더. 하나. 완전히 손이 만나지 않아도 괜찮고요. 너무 멀리 오픈을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두 개 더. 하나 더. 바로 가볼게요. 1세트는 맨몸으로 하는 레터럴 레이즈와 손을 뒤집어서 하는 오버헤드로 이렇게 제가 끌어올리는 프레스를 한번 해볼게요. 각 동작 맨몸이기 때문에 20회씩 갈게요. 연달아서. 주먹을 쥘 거고 내 어깨에서 가장 멀리 팔을 보냈다가 내릴 때 오히려 키가 더 커지는 느낌을 써주세요. 힘을 풀지 마시고요. 둘, 몸의 힘을 유지하면서 반동은 없어요. 셋, 보낼 때 내쉬는 숨. 다시 다섯, 후, 여섯, 어깨 힘을 느끼면서 일곱. 어깨 힘이 안 느껴지더라도 너무 승모근을 쓰거나 이상한 곳이 아프지 않으면 잘하고 있는 거예요. 쇄골뼈를 열어주고 내 어깨에서 팔이 정말 멀리 간다고 생각하면서 들어주세요. 어깨에서부터 팔이 뽑히는 느낌으로. 다시 몇 개인지 까먹었는데 다섯 개만 더 해볼게요. 둘, 다시 셋. 턱은 너무 들지 않고 자연스럽게 당겨주세요. 하나 더. 다섯에서 자 바로 주먹을 더 멀리 보내면서 손을 이렇게 돌려주세요. 천장 바라보듯이. 이미 가슴이 너무 아파요, 막 팔이 저려요 하시는 분들 있을 텐데 그 상태에서 이 어깨와 귀 사이를 유지하면서 가능한 만큼만 머리 위로 약간 원을 그리는 느낌으로 가져오세요. 멈춰주고요. 둘. 머리 위로 크게 원을 그릴 건데 굳이 원을 다 안 그려도 어깨 관절에서 허용하는 범위까지만 움직임을 만들어 주시면 돼요. 그러면 측면 삼각근이 전체적으로 꽉
조여지는 느낌이 점점 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계속해서 어깨가 올라오지 않게끔 계속 끌어내리고 그 다음에 보시면 제 팔꿈치는 완전히 펴있지 않고요. 미세하게 소프트한 느낌을 유지하면서 어깨에서만 움직임을 내고 있어요. 은근히 힘들어요. 맨몸으로 하고 있지만 내 팔무게를 온전히 어깨에 전달한다는 게 굉장히 힘들거든요. 남자분들도 아마 맨팔로 하시면은 와 자극이 생각보다 오네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세 개 더 해볼게요. 하나, 둘, 목이 짧아지지 않게 턱을 당기고 뒷목을 길게 늘려주세요. 자, 1세트가 끝났어요. 맨몸 운동이지만 충분히 30초에서 1분 30초가량 쉬어주시고요. 저도 잠시 호흡만 가다듬고 2세트에 넘어갈 거예요. 다음 세트는 1kg의 무게로 레터럴 레이즈와 오버헤드 프레스 같이 하고 곧바로 바이셉스 컬까지 할 거예요. 횟수는 15개씩 진행합니다. 맨몸으로 저희가 20개를 했지만 무게를 얹었을 때 방금 전과 똑같은 자극도를 전달한다면 근육에 20개씩 하는 게 진짜 힘들 거예요. 첫 번째는 제가 워밍업과 맨몸 어깨 운동 두 가지 했고요. 2세트에서는 1kg 무게를 가지고 세 가지 동작을 할 거지만 아직은 저 좀 버거운 것 같아요 하시는 분들은 맨몸, 맨팔로 하셔도 괜찮고 0.5kg의 무게로 하셔도 괜찮습니다. 가볼게요. 1kg의 무게예요. 1번 똑같습니다. 호흡을 내쉬고 쇄골뼈를 넓게 갈비뼈를 튀어나가게 하지 않으면서 반동은 없어요. 내쉬는 숨에 내 몸에서 이 덤벨이 가장 멀리 갔다가 천천히 어깨 근육이 스트레치 되는 걸 느끼면서 돌아오셔야 돼요. 셋, 넷, 절대 반동이 일어나지 않게끔 주의하시고 어깨에 집중해서 어깨 힘으로 들 수 있게끔 계속해서 집중을 해주셔야 돼요. 저는 수평까지 팔이 안 올라가는데요 하시는 분들은 범위를 조절하셔서 조금씩 더 적은 범위로 운동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는 반동을 쓰지 않고 하체에 너무 과하게 힘을 전달하기 싫어서 항상 무릎을 조금은 접은 상태에서 진행하고 있어요. 다만 하체 안정성과 상체 안정성이 계속해서 일을 해주기 때문에 움직임은 최대한 어깨에서만 일어날 수 있도록 집중하셔야 돼요. 다섯 개 더 해볼게요, 저는. 하나, 둘, 셋, 넷, 다섯에서 올려줄 거예요, 시작. 하나, 보시면 어깨랑 귀 사이가 계속 유지돼야 돼요, 둘. 날개뼈를 오히려 끌어내리면서 멀리, 셋, 넷, 다섯, 돌아올 때가 굉장히 중요해요. 쇄골뼈를 넓게,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가슴이 계속 열리는 느낌이 있어야 돼요. 열, 다섯 개 더 해볼게요. 이미 힘든 분들은 잠시 쉬세요. 제가 다섯 개 하는 동안. 셋.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올렸다가 멈춰줘야 돼요. 자, 마지막 동작은 이 상태에서 바이셉스 컬을 해줍니다. 하나. 덤벨 운동으로 팔 운동 하나요? 어깨 운동이 계속 되면서 그 안에서 라인을 살려줄 수 있는 이 덤벨 컬 동작을 얹어주는 거예요. 자, 승모근이 올라가지 않게 날개뼈 낮춰주고 계속해서 팔꿈치가 떨어지려고 할 거예요. 오히려 팔꿈치를 더 들어주는 느낌을 쓰면서 멀리 알통에 힘을 줬다가 팔꿈치로부터 팔을 멀리 보내주세요. 아, 몇 개 했지? 지금부터 다섯 개 더 해볼게요. 하나, 둘, 덤벨을 내 어깨를 향해 안아줬다가 천천히 보내주세요. 팔이 마치 옷걸이처럼 딱 매달려 있어야 돼요. 셋, 넷, 하나 더 해볼게요. 다섯, 천천히 열고 내려줍니다. 이렇게 어깨 운동을 하면 앓는 소리가 나는데 섣불리 무게를 올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제 정말 뭐라 그러지?
몸을 지키기 위해서 건강을 중심으로 가르치는 지도자로서의 조언, 바람? 많은 분들이 생각보다 무게를 너무 많이 올리거든요. 한 가지 또 알려드릴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내가 자극이 안 느껴진다고 무게를 올린다? 라는 관점과 견해 자체가 굉장히 잘못된 것들이에요. 자극이 안 느껴진다면 무게를 올린다고 그 자극이 억지로 느껴질 수가 없거든요. 오히려 내 관절과 인대나 근육의 연결들을 더 떨어뜨리는 행위이기 때문에 몸을 정말 아끼고 사랑하신다면 무게를 섣불리 올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1세트가 맨몸 운동이었고요. 2세트가 1kg로 운동을 했고요. 3세트는 저는 1.5kg로 500g만 무게를 얹을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초보자분들은 맨팔로 하시고요. 두 번째 약간 중급자 되시는 분들도 1kg로 하셔도 괜찮아요. 저도 지금 맘 같아서는 1kg로 하고 싶습니다. 자, 1.5kg의 무게를 든 상태에서 숄더 프레스라는 동작과 레터럴 레이즈라는 동작을 두 개 이어서 가볼 거예요. 숄더 프레스는 이렇게 90도인 상태에서 팔을 드는 동작이 아니라 어깨 고정, 손 고정한 상태에서 팔꿈치가 자연스럽게 머리 위쪽을 향해 펴지면서 자연스러운 삼각근의 수축이 일어나는 동작이에요. 때문에 굳이 내가 막 팔꿈치를 앞으로 세팅! 막 얘를 위로 할 필요가 없고요. 쇄골뼈를 10개 열어서 내가 어깨 근육으로 팔을 딱 받치고 있다 정도만 느껴지면은 알아서 어깨 근육이 수축되고 안정적으로 운동이 되고 있는 거예요. 둘, 계속 해볼게요. 셋, 넷. 무게를 올리신 분들은 15개만 해줄게요. 다섯, 여섯. 거울을 보면서 양팔이 이렇게 되지 않는지 계속 체크를 해주세요. 일곱, 여덟. 갈비뼈가 따라 올라가는 게 아니라 몸통은 안정적으로 힘을 쓰면서 팔꿈치만 펴는 행위가 숄더 프레스예요. 호흡을 내쉬면서 쭉 어깨를 수축했다가 마시면서 돌아오고 후 돌아오고 후 돌아오고. 무게를 올리신 분들은 15개까지는 해주셔야 돼요. 안 그러면 1kg로 돌아가세요. 자, 두 번째 동작 이어서 갈게요. 곧바로 방금 전에 했던 레터럴 레이즈. 레터럴 레이즈도 자연스럽게 5도에서 10도 정도 내 어깨 앞쪽으로 움직이지만 어깨 세팅을 제대로 한다면 알아서 얘를 뻗었을 때 자연스럽게 나가는 각도가 나한테 맞는 각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다섯, 10개 해볼게요. 하나, 멀리 보내면서 내쉬고 둘, 셋. 튕겨내지 않고 내 어깨 힘으로 멀리 보냈다가 스트레치를 느끼면서 돌아오세요. 후! 이게 아니에요. 다섯 개 더. 다시 둘. 정점에서 흔들리지 않고 1초 정도는 머물러 있어줘야지 어깨를 다시 효율적으로 스트레치하고 이완하면서 가져올 수 있어요. 라스트 하나 더. 됐어요. 자, 여기서 만약에 선생님 저는 4세트 하고 싶은데요. 그러면 똑같은 무게로 방금 3세트를 한 번 더 하셔도 괜찮고요. 무게를 500g에서 1kg 정도만 올린 상태에서 똑같은 세트를 세 번째 운동했던 거를 4세트 또는 5세트까지 진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어깨가 막 활활 탈 거예요. 저도 지금 어깨가 너무 아픈데 어깨 운동은 가장 중요한 게 무게가 아니라 효율, 자극, 그리고 목 어깨가 불편하지 않은 선에서 삼각근에 대한 수축을 만들어내는 거라는 거를 알고 계시면 앞으로 제가 더 알려드릴 수 있는 운동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알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만날게요. 안녕!